대하, 전화와 꽃게의 계절, 가을이 왔다. 맛있고 질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일부러 강화도의 건너편 김포 대명항을 찾았다. 그리고 통수를 맞았다. 위에 쌓여있는 상품들만 보고 당연히 좋은 꽃게를냐고 골랐는데 밑에 깔린 것들은 내 머릿속 마냥 텅 빈 암꽃게들이었다. 방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길. 혹시나 해서 좋은 꽃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배딱지... 하지마 이 X새끼야! 입질의 추억을 통해 알아보자. 암튼 오늘도 통수 맞은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짬뽕을 먹으러 왔다. 양주의 본전과는 조금 다른 듯한 실내 비주얼이지만 인기만큼은 뒤처지지 않는 듯 빈 테이블들은 무섭게 자리가 채워진다. 약 10개월 전에 방문한 양주의 본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한 메뉴다. 그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기엔 메뉴의 모습이며 구성도 다르다. 살짝 걱정이... 일반 짬뽕은 없고 해물 짬뽕만 메뉴에 있어 주문한 짬뽕. 이름이 해물이니만큼 갖가지 해물이 눈에 들어온다. 만 솔직히 본점에서 먹었던 일반 짬뽕보다 해물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라곤 쭈꾸미와 낙지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걸로 가격 차이가 설명이 되나? 를 생각하며 국물을 먹어본다. 맛있다. 하지만 양주 진흥관에서 먹어봤던 그 국물이 아니고 돌아다니면 많이 보이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국물 맛이다. 그리고 면은 본점에서처럼 약간 배달 중식의 느낌이 난다. 분명 재료도 좋고 맛은 있다. 하지만 누군가 11,000원에 여기서 또 이 짬뽕을 먹겠느냐 물어본다면 노? 본점의 짬뽕 자체가 딱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긴 특징이 있었다. 여기는 글쎄... 우리 집 주변에도 이런 짬뽕집 두 곳 있다.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주문한 볶음밥. 지인에게 미리 기쁨을 주지 않아 짜장과 밥을 비벼버렸다. 벌써부터 어디선가 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볶음밥은 짜장과 비비면 안 되느니 밥을 먹을 줄 모른다느니 영상을 올리지 말라느니 제가 비빈 거 아니니까 비난은 제 지인에게 주세요. 는 개뿔? 그럼 주방에서 짜장은 왜 준 건데? 데코레이션인가? 밥 먹다가 체할까봐 춘장이라도 마시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신지들 모르겠다. 난 비벼먹는 방법도 찬성이다. 서론이 길었다. 알알이 잘 볶아져 있고 밥알이 날아다니는 맛있는 볶음밥이다. 풍부한 향과 살짝 해놓은 갓, 살포시 얹어놓은 후라이까지 완벽하다. 만 짜장이 너무 평범하다. 그렇다. 이 볶음밥 짜장과 비벼서는 안 됐었다. 조금 오버하자면 호텔식 볶음밥에 인스턴트 소스를 부어놓은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앞선 제사에 사과할 차례인 것 같다. 죄송합니다.